겨울 추위 따위는 가라. 게이트볼에 푹 빠진 어르신들. 오늘의 주인공을 아시는지 물어봤습니다. 마음이 아주 고우시고 마음이 특출나게 곱다. 진짜 너무너무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시잖아. 예쁘시잖아요. 지금도 젊은 시절 미모로 주름을 잡았다. 김연아인가? 네. 김연아 선수.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세계를 제패한다라고 이제 그 명성을 떨치는데 이 양반들이 태어나기 전에 김연아 선수와 관련이 있다. 빨리 오시소. 아이고 답답해. 아니 도대체 누구시길래요? 하하, 대한민국 최초의 피겨 챔피언 홍용명. 6살에 피겨 입문, 얼음판의 여왕으로 불린 피겨 1세대. 1950년대 최초의 피겨 챔피언. 80년 피겨 인생 홍용명의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나봅니다. 3학년인가 4학년 때 일본에서 이나다 에츠코라고 일본의 초대 선수예요. 초대 올림픽 선수야. 그 선수가 어릴 때 북경에 와서 저 시범 경기 한 적 있어요. 저 어디 빙상 대회에 가서 보니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걸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여튼 겨울만 되면은 쉬지 않고 했죠. 그리고 한강에 나가면 일단 바지를 벗어야 되니까 옷차림이 지금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일단 타이스에다가 짧은 치마를 입으니까 바람에 항상 치마가 올라가 붙잖아요. 일단 한강에 나가면 썰매 하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썰매 하는 부대가 가로막아 갖고 내가 그거 연습할 자리가 없었다고요. 이 썰매꾼들이 뺑 돌라서 따라다니면서. 풍기물란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손잡고 남녀가 손잡고 탄다고 손잡고 옷은 그렇게 짧은 치마에다 남자하고 손을 잡고 우리는 신나게 탔는데 남이 볼 때는 그 남녀가 손잡고 타니까 물란하게 그때만 해도 남녀에 대해서 그렇게 볼 때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거 다 하고 그때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신이 나서 그리고 끊임없는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견본도 없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본 그거밖에 머리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장경 땡 하고 끝날 때까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타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면서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조금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똑같으니까 서로 보고 서로 하고 아무리 책자고 해도 옛날 책자 갖고는 또 못해지도 않고 하여튼 막 그러면서도 재밌으니까 했어요. 저도 수많은 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휘겨 및 스피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신 가운데 장엄한 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경기에 들어가 특히 휘겨의 묘기를 발휘한 조양은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를 독점했습니다.
우리가 또 가리키면서 같이 타면서 같이 시합하니까 맡아놓고 1등이. 김연아셨네요 선생님이. 부끄럽지만 남이 그렇게 봐줬겠죠. 온 세계의 시선이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에 집중된 가운데 제9회 동계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올림픽 축제가 열렸으며 어느 연습장 지정해 주면 연습하러 오늘 링크에 들어갔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태극기가 없는 거. 어느 실내구장이나 전 세계 국기가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 국기는 없는 거. 그럴 때마다 슬펐던 거. 그건 잊어지지가 않죠. 연영 미달로 시합에 못 나갔는데 내가 책임자로서 그냥 돌아올 수 있어요? 결국은 한국에서 처음 왔으니까 처음 ISU에 등록해서 온 선수니까 그러면 연영 미달로 시합에 못 나가도 시범을 시키자. 그래갖고 시범 경기를 시키는데 새똥저고리에 있고 제일 어린 꼬마가 등장했잖아요. 세상에 인기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 어린애가 그 옷이 너무 화려하고 자기네가 보는 피규어는 맨날 똑같은 거 보다가 이건 아주 색다른 거니까 새똥저고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해외 무대에 이제 쓴 거지 피규어나 그 꼬마서부터 시작해서 표현력이 너무나 특이하게 있어요. 여기는 표현력이 너무나 뭐랄까 강아지도 아니면서 그 뭔가 그 매력이 있다니까. 네. 그건 누구도 흉내를 못 내. 손은 이제 그걸 보고 애들이 따라 할 수는 있어도 그 동작 사이에 흐르는 그거는 연아가 하는 거는 그 남이 못 따라갈 것 같아 보니 걔가 볼 때마다 보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표정과 그 타이밍 그 맞추는 그 중간중간에 그 연결되는 선이 너무나 특이하다니까. 선생님한테 피규어는 어떤 의미예요? 아, 피규어는요. 아이고, 피규어는 내 인생의 전부라고도 보고 싶어.